날씨 너무 좋아. 엄청 많죠? 와 진짜 대박. 저기 저 사이에 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흥래문에 와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면 제가 보이게 해드릴게요. 여기 흥래문. 제가 안 보이네요. 자, 이제 흥래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복 입어서 우리 입장 가능. 이라는 곳에 와 있거든요. 저기가 왕이 계셨던 자리,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이는 이쪽이 다 이제 신하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좀만 놀다 갈게요. 지금 여기 금전전 옆을 지나고 있는데 아주 신기하게 팬분이 알아봐 주셔서 사진 찍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내 짝은 어디에? 경회도라는 곳인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경회도라는 모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에요. 외국 사신. 외국 사신들을 좀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접대하던 곳이고. 신기하죠? 여기 다 둘러봐서 한복 반납하고 이제 국촌 한옥마을 쪽으로 넘어가려고.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벗기가 싫네요. 경복궁 돌담길을 걷고 있는데 원래 그런 말이 있대요. 돌담길 옆을 연인과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 하지만 전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모두 예쁜 연애하세요. 와 길 진짜 이거 뭐야 짱길죠. 여러분은 꼭 연인과 와서 함께 걷도록 하세요. 아 이제 조금만 더 걸으면 밥을 준대요. 되게 많아요. 이쪽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딱 이런 거
이제 조금 민망해요. 밥 먹으러 여기.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 볼게요. 한정식을 먹으러 왔는데 되게 건물도 엄청 고풍스럽고 예쁘게 봤어요. 제가 지금 시킨 게 삼청수라라는 건데 뭐 전복이나 장어 아니면 뭐 한우 등심부위 이런 게 나와요. 대충 한 이런 거? 맛있겠죠? 제가 먹어볼게요. 활 바닷가재 볶음? 이거는 활 바닷가재 볶음이에요. 그래서 와, 살이 엄청 많아요. 민망이라.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진구절이라는 거를 싸서 먹어볼게요. 8가지를 넣고 이 피까지 9가지. 맛있어. 혼자 먹기에는 이제 조금 많긴 한데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와서 한 번쯤은 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진짜 엄청 푸릇푸릇해요. 그쵸?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쁘다. 머리도 해주셨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예쁘다고 막. 어머, 그래. 어머, 예쁘다. 아니, 저희가 오전 훈련 다 끝났고요. 지금 네. 다 썰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먹어. 저 친구는 안 만져주세요. 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원래 재미적으로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사람을 안 해주세요. 절대 사람을 해주지 않는다. 제가 방금 내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달에 체험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손으로 차를 먹는 이유는 제가 따라보는 거예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대접합니다. 네, 나를 대접하고 싶네. 10단짜리 나를 다 대접하고 싶네. 이거는 이제 딸기. 네, 다시. 이거는 녹차 다시. 이거는 호박 다시. 따뜻하네. 예, 따뜻하게 좀 녹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꼭꼭 눌러서. 네. 이제 마음이 예쁜 사람은 예쁜 문양이 나와요. 짠! 잠깐만. 마음이 예쁜 사람은 예쁜 문양. 다시 먹고, 차도 마시고, 한번 해보고.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어느 정도, 네? 둘, 셋, 넷, 잠시만 잠깐만. 하나, 둘, 셋.